천천웅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된 것은 간단히 선교사님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희들 프로그램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선교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리엔탈 민도로 필리핀 오리엔탈 민도로 만살라이 쪽에 망향 쪽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한 5-6만 명 되는 망향 쪽이 살고 있습니다. 망향 쪽이라 하면은 스페인이 필리핀을 400년 동안 지배했었습니다. 그때 스페인 사람들의 핍박에 못 이겨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부락을 만들어서 50가정, 10가정 이렇게 부락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부락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향족이었습니다. 필리핀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부락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옛날에는 언어도 틀리고 다 문화도 틀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이 방언으로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은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저를 그냥 선교지로 밀어 넣으신 거는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원해서 갔는데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이거는 저는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셨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적으로 아니면 믿음적으로 그들에게 내 마음 모든 것을 주게 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서 그들을 복음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내용 중에서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집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지금 가장 필리핀의 그 망향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냥 신발도 없이 옷 하나, 바지 하나, 반바지 하나 있으면 평생 그 떨어질 때까지 입는 곳이 망향족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선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신 어떤 동기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저는 농구 선수였습니다. 1973년대에 국가대표로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정말 그때는 한국보다 필리핀이 더 잘 살 때였고 시합을 딱 끝나면 학생들이 차를 갖고 와서 서로 그 차를 타고 가고 걸프렌드들이 와서 차를 타고 가고 그게 굉장히 부러웠고 저희 한국이나 뭐 캄보디아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은 공산국 같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몰려다니고 이랬어요. 선수촌에 가서 보니까 농구 틀이 있고 그런데 얼마나 거기가 좋아 보이든지 제가 그때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찬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곳에 와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농구 코치로 그곳을 보낸 게 아니라 선교사로 그곳을 지금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된 거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불교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의 삼선 중학교는 그 미션 스쿨 거길 다니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신일고등학교 미션 고등학교 해서 가서 거기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좋은 교목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시합 나갈 때마다 저를 불러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받고 시합 나가면 너무나 시합이 잘 되고 제가 고등학교는 주장도 하고 굉장히 스타플레이였습니다. 이름도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저는 잊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전적으로 불교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90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개신 불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불교셨지만 마지막에 저를 통해서 천국을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 주의 종의 길도 상당히 어려운 길인데 더더구나 자비량으로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사역하신다고 하시던데 선교사로 가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장로도 하고 안수집사도 오래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연합회에서도 일도 하고 뭐 워싱턴주 조창기도회 회장도 해서 한국에도 다녀오고 대통령도 만나뵙고 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교회만 뭐 차는 게 없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찾는 것은 저는 부흥회를 많이 가고 기도원을 많이 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이 강조하고 다녔던 것은 선교였습니다. 저의 아들도 데리고 멕시코, 남미, 브라질을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 그들의 그 한번 갔다 오면 그 마음이 저의 가슴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이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느낌이 확 왔습니다. 너는 네가 가라. 왜 너는 그들 걱정만 하고 마음에 담아두기나 이런 느낌이 저한테 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근데 물론 미국에 살면은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가 선교 가도 될 겁니다. 가도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러면 어디로 네가 선교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저는 참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더니 제가 다녀본 중에 인도, 나갈랜드, 중국, 그 다음에 필리핀, 지금 마양족식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어딘가 찾았더니 지금 제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마양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계기로 하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제가 있는 교회가 소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내가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내 힘으로 선교비를 모아서 보낼 테니까 일단 가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열심히 보내서 저한테 선교비를 보내고 저는 또 거기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선교지를 넓혀가고 있고 지금 마양족 한 빌리지에 한 100명 정도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0명이 넘습니다. 아주 굉장히 부응하고 있고요. 또 저에게 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저한테 또 이렇게 후원자도 생기고 이래서 선교지가 넓혀지고 있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 중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떤 걸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서 괜찮지만 이제 선교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중적인 생각과 또 믿는 척 하면서 또 이렇게 뭐 주위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짐에서 뭘 훔쳐간다든지 아니면 그 대화에서 문화적 그 편견에서 또 아니면 그들이 서구적 그들이 못 살지만 서구적 문명을 받아서 대화하는 게 미국식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선교 오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버릇없다고 막 야단치시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선교란 내가 헌신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내가 봉사함으로써 그들을 믿게 하는 게 선교인데 일단 내가 편하자고 선교 나도 선교지어서 편하게 선교하시려고 이런 분들은 선교를 저는 안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단 교육을 받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교지 오면은 힘듭니다.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이기신 분 모르고 어느 선교팀에는 권사님 팀이 오셨는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막 화를 내시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오시면은 일단 기도해 보시고 그냥 무조건 내가 선교 간다 남한테 보이러 가는 선교가 아니라 내가 가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린다는 그런 소명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선교지에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네. 또는 선교 단체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게 상당히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 모임도 갖고 본인들이 이제 준비한 여러 가지 활동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매년 한 30명에서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오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긴 합니다. 그런데 선교와 교육에 대해서 오신 분들은 아주 체계적이게 잘 따릅니다. 근데 일단 30명 넘어가고 이러면은 아, 그 중에 한두 명 꼭 이탈합니다. 그래서 말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일단 선교 왔으면은 내가 작은 선교사지만 선교사를 소명을 갖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서 천국에 보낸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내가 헌신한 마음으로 오셔서 가지고 온 자기의 달란트를 모두 소비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선교사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하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선교센터를 작게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비전은 지금 선교센터를 좀 더 넓혀서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그래서 현지 목회자를 지금 양성하는 데 저희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90%가 캐톨릭 국가는 남미도 있고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그래도 필리핀에 제가 있는 곳은 좀 개방적인데 현지인들을 교육시켜서 목회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 천주교 있는 천주교의 그 밭에서 개신교 목사를 탄생시키는 것은 교회를 하나 짓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학생 3명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신학생 3명을 교육해서 올해 한 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지금 막 대나무로 증축치고 있는데 그런 그 사역을 크게 하고 또 전체 그 현재 선교사들이 모임을 갖고 각각 선교사들도 성격과 하시는 일들이 또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전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한 대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견을 같이 모아서 전화 오면 더 큰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좀 더 큰 우리 선교센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 저희들 내가 만난 예수님 프로그램에 참석하셔서 앞으로의 그 계획, 특별히 현지인들의 참 지혜종들을 양육하는 교육사업에 전념하시는데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